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는 프리밴덤 크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리밴덤 크림은 이제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좀 애착이 많이 가는 크림이고 실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 크림을 사용해서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좀 더 자신 있게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암을 걸리고 나면서 결국은 항암 방사선 수술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피부는 첫 번째 제일 많이 손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좋은 그 크림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프리밴덤 크림이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본인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입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저한테 이제 환자분들이 보냈던 편지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변화, 그리고 좋은 보습크림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밴덤 크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보냈던 편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이제 뽑아놓은 건데, 교수님 프리밴덤 크림 너무 좋아요. 제가 요번에 피크로 다리가 부어서 찢어질 것처럼 아플 때 살이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쓰라린 곳에 계속 발랐거든요. 하루 만에 당김 쓰라림 증상이 없어졌어요. 이분은 이제 그 림프 부종이 생겼던 분인데 그분 그 다리에 이제 염증 생기고 뭐 했을 때 프리밴덤 크림 발라서 좋아졌다는 내용을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 분은 이제 방사선 후유증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냈던 환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보낸 건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원주에 와서 선생님 덕분에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상처도 좋아지고 있고요. 이 교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친절해 하세요. 치료하면서 힐링도 많이 되고요. 2주 후 퇴원했다가 3일 후에 다시 입원할 겁니다. 그리고 박사님 프리밴덤 크림 사고 싶은데 약국 어느 곳에 여러 군데 갔는데 없어서 못 삽니다. 꼭 사고 싶습니다. 사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라는 거는 단계가 있어요. 특히 방사선 치료에 가장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는 기본적인 거는 고압산소 치료예요. 그리고 프리밴덤 크림을 통해서 이제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고요. 제가 이제 96년도 전공이 3년 차 때 제가 호주 플린더스대 완화의학을 배우러 갔었습니다. 완화의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포티브 온콜로지, 말 그대로 항암 방사선 치료할 동안 그 치료가 잘 되게 도와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프리벤티브 온콜로지라고 해갖고 암이 완치된 다음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세 번째는 호스피스 로 해갖고 이제 임종할 때까지 잘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그 플린더스 의대 이제 도하우스라고 있는 암 환자들 보는 그 케어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림프 부종 클리닉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치료사들이 이제 크림들을 이용해서 이제 했습니다. 이 크림들은 항산화 항염 성분이 있는 천연 성분의 제품들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얻었던 게 바로 프리밴덤 크림입니다. 우리가 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변화인데요. 암 치료할 때는 항상 암만 봐요, 사람들이. 어차피 암을 줄이든지 줄여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몸의 변화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어떻게든지 초반에 감지해서 나쁘게 가는 걸 막아주면은 결국은 치료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염증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조직은 저산조증으로 빠져서 피부염이 생기고 섬유화 변화가 생겨서 피부가 단단해지고 빨개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항암 방사선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암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때 제대로만 치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 다음 단계로 안 가요. 근데 이때 치료가 잘 안 돼가 되면 결국은 다음 단계로 가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저산조증에 빠지게 되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혈액순환을 시키고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크림이 도움이 되고 이 순간이 오면은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각각 시기별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가급적이면 많이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지식입니다. 암 환자의 피부 변화, 항암제가 정상 피부세포에도 영향을 주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한 경우는 가렵거나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갈라질 경우에는 면역력이 低下된 환자는 감염의 위험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피부에 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항암 치료를 하면 피부 표면에 멜라닌 세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많아지면 피부가 태양빛에 의해 민감해지고 심한 경우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적절한 맞는 크림을 발라줘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피부 변화가 뭐냐? 피부 건조해요. 처음에 건조해지죠. 그럼 보습크림 발라야 되고, 가려움증, 그러면 항염증이라든지 이런 크림을 발라야 되고, 그리고 피부염, 수족증후군, 그리고 림프부종, 그리고 방사선 피부염, 이런 경우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좋은 크림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크림은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평생 사용해야 돼요. 왜? 내가 암환자로 인해서 한번 치료를 받게 되면 결국은 그 피부는 그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수술이라 방사선 치료로 이미 손상이 된 조직은 평생 가게 된다는 거. 그 대표적인 분들이 다 유방암 환자들, 자궁경부암 환자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방사선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더 항암도 항암이지만 방사선 피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의학의 수준 발전에 따라서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증가와 방사선 치료 환자 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암 환자의 생존율이 늘어날수록 그 방사선 치료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미충족 수요 해결의 필요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 치료하고 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암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오래 사세요. 돌아가시는 분보다는 살아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때 그 치료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거에서 원망을 해요. 그 교수님들을.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절하게 빨리 발견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현재 방사선 치료에 인한 부작용 관리에 대한 전문 의약품은 부재하며 연구에 대한 관심과 발생 원인 및 치료법에 대한 이해가 지금 부족하고 있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방사선 치료 피부염이 발생하면 피부 괴사와 폐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예견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부터 예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한테 방사선 치료하기 2시간 전 그리고 치료 끝나고 나서 2시간 후에 꼭 프리벤덤 크림을 바르라고 그래요. 바를 때하고 안 바를 때하고 치료 결과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암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완치율은 점점 늘어나고.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12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으면은 사망한 환자가 7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보면은 28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암 환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대신 사망률은 8만 명밖에 안 돼요. 사망률은 별로 안 증가했다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특히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이 국소적인 효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생겨요. 대신 그 항암 방사선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환자를 조기에 치료하면은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지만 그게 치료가 안 된다면 정말 불행한 순간을 계속 발휘하게 됩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적절한 보습크림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 말 그대로 그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고 두 번째는 염증을 잡기 위해서 항염 작용을 갖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보습 효과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천연 성분이어야 되는 거. 왜? 환자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배제된 것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급적이면은 성장인자가 제외되는 걸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활성산소하고 염증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활성산소 성장인자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맞는 천연 성분의 항산화 항염 작용을 가진 크림을 환자분들이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 바로 프리벤더 앰던 크림이고 제가 이거를 이제 개발을 했던 거죠. 이거의 이제 특징적인 거 보면은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쓰면 피부가 손상이 돼서 오히려 더 나빠져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오랫동안은 못 쓴다는 거. 두 번째는 여기에 성분 가장 강력한 항산화 항염 작용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카렌듈라하고 강황이라고 생각했죠. 2015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때 CTCA 암센터에
있는 방사선종합과 교수님이 저한테 그 카렌듈라를 가지고 연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연구를 하면서 거긴가 뭔가 좀 아쉬움이 나면서 제가 이제 방황을 붙였더니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성분들 자체가 피부 보호 개선 성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해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고 약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꼭 천연 성분, 좋은 성분이고 항산화, 항염 성분이 있는 제품을 꼭 써야 됩니다. 카렌듈라는 그 옛날부터 이제 그 금자나라고 이제 불리울 만큼 유명한 거 재생과 치유의 효과가 있는 식물로 주로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상처 치유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실제 인테그리티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 책에 방사선 후유증 대 평생 피부염 때 써야 되는 성분이 이제 카렌듈라고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분인 거죠. 그리고 논문들로 보게 되면은 임상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한테 그 카렌듈라를 도포했더니 결국은 피부염 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선택했던 게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이 커큐민은 아시는 것처럼 염증을 억제하고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해 물질이 피부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각종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강황은 인도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모든 병 치료에 이런 그 강황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강황 유효 성분을 함유한 크림을 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분들한테 발랐더니 방사선 피부염 발생률을 줄여줬다는 연구 논문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예요. 그래서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는 것 자체가 보습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항산화 항염 성분 플러스 이 세라마이드를 성으로서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스핑고지드리 1층으로 세라마이드는 각종 피부 각질층을 구성하는 각질 세포 간 지질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하며 각질층의 구조 형성이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는 피부 표면에서 파이토스핑고신으로 분해됨으로써 피부 유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 장벽으로 작용하며 염증의 조절과 상처 회복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벤덤 크림을 그 세 가지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실제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좋은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과정에는 많은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 누구보다도 빨리 오고 눈으로 확인됩니다. 그거를 보존할 때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화장품보다는 의료기기인 프리벤덤 크림을 발라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암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무장하는 싸움이에요. 어떤 순간에 어떤 게 날아올지 모르고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올지 모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암만 죽일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암을 죽이는 과정 중에 피부에 염증이 생겨갖고 봉화증염이라든지 연조증염이 생겨서 감염이 돼갖고 항암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런 피부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머리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준비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피부 관리고 그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프리벤덤 크림을 적절하게 발라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